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. 윤리와 사상. 공부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문제도 없고, 윤리와 사상은 지금 탑3 과목 안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많이 없는 시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니즈를 딱 충족시킬 만한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3회분 가져왔습니다. 자,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로 강의하고 있고, 쭉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넘게 숨을 같이 쉬어왔는데, 윤리와 사상 과목을 보니까 항상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기출문제 이외에는. 그리고 이 시즌, 6월 평가원 대비해야 되고 9월 평가원 대비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어디 없을까?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6, 9월 모두 대비 가능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마련했습니다. 윤리와 사상은요,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이전에는 상당히 지엽적이고 어렵고 고난도 문제들이 많았지만, 그 이후에는 정말 평가원 문제들은 기본 개념을 토대로 재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그에 걸맞는 지엽적이지 않고 오류 없는 문항으로서 평가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의고사를 3회분 준비했으니까요. 정말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입니다. 굳이 지엽적이고 완전 어디 막 구석에 있는 것만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문제들, 굳이 여러분들 지금 현행 수능 제도에선 필요 없어요. 그런 문항 풀면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할 바에는 진짜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로서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이 9평 대비, 6평 대비, 특히 6평 대비 때 이거 많이 풀으실 텐데, 이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윤리와 사상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마지막 파이널 때는 제가 김종인 모의고사 10회분, 그때는 약속하고 꼭 제공해 드릴 테니까 9평 대비, 6평 대비 때이 3회 모의고사로 꼭 만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. 윤리와 사상 제가 꼭 진짜 최고의 길로 이끌어 드릴게요.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1회, 2회, 3회 풀어오시고 1회 해설 강의부터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